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And it's a pleasure to be here and 초대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at the CERL International Jewelry Conference for 2021. 국제 주얼리 센 국제 주얼리 학회에 초대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The Seoul Jewelry Industry Support Center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서울 주얼리 센터 이렇게 저를 초빙해 주셔서 초빙해 주시고 연설을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ll just share my presentation. 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in the presentation about technology and how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어떻게 다이아몬드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a global 이사린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원석을 가지고 어떻게 보석을 가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자회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홍콩, 인도, 미국에 있어 전 세계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0개 이상의 나라들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다이아몬드 매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십 년 동안 테크놀로지는 다이아몬드 업계에 큰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혁신 기술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생산에 관련돼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 30주년을 기념하고 최신 혁신 기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석을 최대한 최적화하여 가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Scientific Light Performance Grading Total Grade를 선보임으로 라이트 퍼포먼스 시스템으로 다이아몬드 내부의 빛의 작용을 객관적으로 묘사했고 또 인터랙티브 3D 이미지를 출시하였고 사린 프로파일을 런칭하여 디지털 다이아몬드 감정서로서 다이아몬드와 보석 소매업체를 디지털 시대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다이아몬드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현재 1억 개 이상이 사린의 다이아몬드 장치를 통과하여 감정되어 왔습니다. 매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1억 개 이상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사린의 장치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린사가 독보적인 위치에서 기술 솔루션을 전체 공급망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테크놀로지는 채광에서부터 내폼을 매핑 단계 그리고 보석 매장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공급망을 더 효과적으로 하여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성장에 전체 파이프라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에 가장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대 변화가 기술의 영향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일단 사린의 제품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의 내포물 또 장력 매핑, 감지를 위한 갤럭시 조품군과 원석의 최적 활용을
활용을 위한 기술을 포함되어 기술들을 활용하여 자동화 AI 기반으로서 투명도 색상 커팅, 반투명도 등급 시스템, 추적 가능성 시각화 소매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현대식 코로나 때문에 다이아몬드 산업이 굉장히 전환이 크게 되면서 기술을 받아들이고 디지털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업계의 소매상은 고객과 소통하고 또한 거래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플랫폼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소매 업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웨비나를 이용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 원석에서부터 소매, 소비자에게 보석이 들어가기까지,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사린의 기술을 적용됩니다. 2020년에 한국이 셧다운이 되면서 비디오와 관련된 장비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과 같은 SNS를 통해서 그리고 텔레비전 CF와 같은 그런 커머셜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TV를 보던 그런 비디오를 보던 방식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죠. 기술에 있어서 매우 큰 혁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업계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능한 이런 변화가 그리고 또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AI에 적용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그것을 다이아몬드 감정 그리고 가공 모든 가공 방식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단계에서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공급망을 더 효과적으로 하여 다이아몬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그리고 사람이 직접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투명도와 색상, 커팅 그런 것을 모두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등급을 매겼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모두 자동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와 같은 이러한 디지털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콘텐츠들 소비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소비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We live in an age where change is happening faster than anyone could have imagined. More amazing is how fast the new is becoming the new normal. Artificial intelligence is making our life better, safer, and more efficient. In the world of diamonds,
Serene was the first company to bring AI to 4C's grading, providing unprecedented consistency and giving consumers absolute confidence in their diamond. But the truth is, we're only just warming up. As we begin the new decade, Serene is about to change diamond grading beyond recognition. With an approach that marries AI, machine learning, and big data to deliver e-grading. E-grading will empower diamond retailers with exciting new possibilities like never before. Bringing the precise diamonds you need, exactly when you need them. Expanding diamond evaluation possibilities far beyond the four C's. Reducing costs. Streamlining diamond sourcing. Accelerating time to market. Supporting true personalization. A fascinating new era of e-grading is on its way. We'll meet you there. This is the diamond industry reimagined.다이아몬드는 이제 수작업으로 감정하던 때에서 자동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연적으로 새 기술들은 앞으로 이제 또 나올 다른 양상을 가진 다이아몬드를 계속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레이딩을 점점 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정보로 정확한 그레이딩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많은 정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기존의 4C 위주의 그레이딩에 비해 사전 정의된 다양한 매개 변수 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소싱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단순히 4C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세부 정보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죠. 넷플릭스에서 무비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검색할 수 있죠. 어떤 영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등급들을 매겨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고 AI 기반으로 그것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역시 그와 연결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한국, 일본 이런 소비자들이 고객층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죠. 이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화 AI 기반 덕분에 다이아몬드 4C 그레이딩 자체에도 전례 없는 수준의 정밀도와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이아몬드 그레이딩에 있어서 그러한 신뢰도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레이딩 결과가 항상 일관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레이딩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들이 이 기술에 그리고 이 그레이딩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를 이미징하는 기술에도 연마 후 가공 한 후에도 그 다이아몬드를 이미지화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는 4C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죠.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그것을 소매업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취득하여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단지 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기술은 경험, 소비자의 경험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접목시키는데 소비자와 접목시키는데 그것이 이 AI 기술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훨씬 더 빠르고 확장 가능하고 전체 유통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고객들은 구입한 다이아몬드를 신속히 수령하고 그만큼 만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디지털이라는 콘텐츠, 그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을 디지털 경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태블릿과 컴퓨터 자체를 사용해서 생생한 3D 이미지 그리고 AI 기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디지털 세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이아몬드 제품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한 가지의 계기가 되게 되죠. 그 디지털 경험들은 그들이 매장으로 직접 방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높은 레벨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한 켤레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디지털 세상에서 수집을 합니다. 소매업체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투명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쌀인 이그레이딩을 통해 제공할 수 있죠. 이렇게 웹이나 그리고 Sarin E-Grading Report 감정서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세대에 정확한 다이아몬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중요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커뮤니티, 이 소비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키고 그것을 그 기술로서 어떻게 공정 과정 처음 채굴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그걸 우리가 낱낱이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지
그 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소비층들은 환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라면은 20% 정도의 더 큰 소비를 지출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은 사린 다이아몬드 저니는 그와 같은 증거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이 그 증거 자료들을 보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저니는 아주 훌륭한 판매 도구입니다. 공정 과정 중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그 다이아몬드의 스토리를 부여하여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공정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원석에서 어떤 결과물, 어떤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완성되었는지 그것을 시각화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석의 모양부터 지금 현재 제품 모양 또한 이것이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쳤는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D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놀라운 다이아몬드 스토리를 제공하여 고객과 다이아몬드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비 제품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접목한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소매 업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every diamond has a unique story waiting to be told. With Serene Diamond Journey, you can now chart the unique story of your diamond from its source all the way to becoming a beautiful sparkling gem. From the mapping of its interior and exterior birthmarks, to revealing its latent beauty, to creating its ultimate shape. Everything is preserved. Nothing is forgotten. Providing unquestionable proof of diamond provenance and the ultimate in scientifically proven traceability. So now you can know your diamond as well as you know yourself. Serene Diamond Journey. Are you ready to discover yours? 현재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건 일본의 소매 업체에서 실제로 팔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고객 가망 고객에게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가공된 다이아몬드 제품이 보이시죠? 0.5캐럿의 다이아몬드, 가공된 다이아몬드가 가공되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생성되기 전에 원석을 3D로 이렇게 제작하여서 같이 케이스에 포장하여 소비자가 해당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어떤 원석의 상태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면은 이 왼쪽의 원석 다이아몬드가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판매한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광산에서부터 공장, 그리고 현재 매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공급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원들이 셀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린 다이아몬드 저니를 사용한 프로모션 제품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입니다. 이렇게 소비층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 판매 자체에 가공 자체, 다이아몬드 자체에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을 통한 경험이 그들의 그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욕구, 어떠한 그런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이 생기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수동으로 감정을 했었던 것이 디지털 감정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우리가 비디오 대여 이런 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 넷플릭스와 같은 P2P 방식으로 콘텐츠 전달 방식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감정소 자체 그리고 비용 자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과 관련된 다이아몬드 산업을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셔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비디오 세대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이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레이딩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그레이딩이 디지털 감정서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감정서도 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디지털 감정서를 일반적으로 의미하고요. 현재 굉장히 이렇게 디지털 활용해서 저희가 디지털 기반으로 감정서를 제공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을 내포하기에는 디지털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께서 원하신다면 이것도 프린트된 감정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은 많은 소비자들이 종이 감정서에서 디지털 감정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크기나 어떤 모양이 정해져 있나요? 이런 기술은 사실은 기술적인 어떠한 제한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예전에 기존에 이미 제공되었던 형성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의 그런 다이아몬드 정보들이 고착되어 있었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계속 데이터들을 추적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양의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고 다양한 다이아몬드들도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e-grading이 가능한 것이 당사의 어떤 감정서를 통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 현지의 어떤 소매업자들에서도 이 그레이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이 기술 자체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서에 보내기 위한 뭐 비용이라든지 보험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게 이 기술의 장점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감정서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 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께서 그 다이아몬드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해당 기술을 사용해서 그 그레이딩이라고 감정을 하고 그거를 분석화해서 그 소비자에게 다시 그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비용도 절약이 되고 많은 장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소가 이스라엘이나 인도에도 있긴 하지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캐럿이냐, 뭐 반캐럿이냐, 0.5캐럿이냐, 5캐럿이냐 이런 것보다는 8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상태에 있고 기간은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매업자분들이 그걸 이제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이라든지 기술이 미달되거나 그래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지금 다반수입니다. Diamond Journey 추적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이아몬드 산지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그 다이아몬드의 광산, 채굴 장소인 것 같은데 그 광산명인지 드디어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광산들을 현재 지켜보고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통합적인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기준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광산들과 밀접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산지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매상들의 입장에서는 이 보석을 제공할 때 산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네. 산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은 조금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특정 보석이 많이 나오는 산지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소매상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적성은 흰색 다이아몬드에만 적용이 되나요? 프레젠테이션에는 흰색 다이아몬드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모든 형태의 다이아몬드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워낙 희귀한 것들이라서 가격은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이 PPT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필요한 감정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들을 사용하면은 독특한 산지 감정이 가능하고요. 또 정확한 추적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PPT 중에 일본 소매업자들이 그 추적성에 관한 리포트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싱가포르, 미국 등 이미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감정선은 실제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드비어스가 대표적이고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감정서들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또 배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이 감정서 내용을 보시면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계신 곳에서는 아마 이른 아침 시각이실 텐데요. 다음 기회에 또 강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